그룹과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최고 150%였던 용적률이 200%까지 상향되고, 높이도 기존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것을 6층 이하로 완화합니다. 또 준공업 지역은 법정 최대치인 4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근로자 월 평균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401만 원으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2.9%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인당 실질임금은 352만 원으로 지난해 3월 대비 오히려 0.2%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로 보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임금은 371만 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지난해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자산을 보유한 경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이 정부에 배당한 규모가 1년 전보다 70% 넘게 늘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2023 회계연도 실적에 따라 17개 정부 출자기관에서 2조 1,322억 원을 정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이 가장 많은 기관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공사 순이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실업률은 약간 줄겠지만 저소득 국가 여성에게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는 불평등한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 ILO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에 점차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26일과 27일 한일 중 정상회의를 연 3국 정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과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세 나라가 대화 채널을 복원한 점이 긍정적이고요. 또 공급망 안정과 FTA 협상 재개 등 경제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자, 한일 중 3국 정상회의의 경제적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045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의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서울시의 저출생 해소 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예상되는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부동산 동향도 살펴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 속보가 나왔네요. 예.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네. 오늘 열렸거든요.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 가사 2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이게 중요한데 재산 분할금 1조 3,80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혼 재산 분할 규모로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 가 나왔습니다. 네. 1심 판결이 뒤집힌 거는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을 어디까지로 봤냐 이게 핵심인데요. 네. SK그룹 지주사 역할은 SK 주식에 대해서 1심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 이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1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은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 경영활동에 기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최 회장의 재산 모두가 분할 대상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네, 그 또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그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네. 법원이 또 받아들였다고요. 네, 이것도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는데 일단은 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사실 이제 그 하이브가 내일로 예정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네. 이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을 올려서 이걸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민희진 대표 측이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면 가처분 신청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임시 주총이 열려도 이 해임안에 대해서는 네, 의결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뭐 본안 소송까지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표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리나 그 불확실성이 다시 좀 확산되면서 오늘 금융시장이 상당히 출렁거리는 모습이었어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뭐 어제에 이어서 1% 이상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네. 1.56% 40포인트가 넘게 빠졌어요. 한 번에 2630선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주식도 그렇지만 환율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14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1379원, 1380원 문턱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냐? 일단은 금리나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퍼진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들어서 국채 경매 결과가 계속해서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런 것들이 환율을 오르고 주식을 또 누르는 요인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지금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주요 국가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전날에 104 중반대였다가 105를 또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런 달러 강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을 포함해서요. 아시아 통화 약세가 현재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금리나 불확실성이 커진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인터뷰 좀 기름에 불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카시카리 총재가 인터뷰를 했는데 물가 상승세가 더 둔화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매파적인 성의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주에는 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금리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지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네. 연준 인사들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라는 게 재확인된 바 있죠. 그러니까 의사록에서 확인된 금리 인하에 대한 보수적 태도 네. 또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금리 인하 전방이 대폭도 후퇴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가 처음 나온다고요? 네, 원래 국채가 개인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개인보다는 기관에서 많이 이제 거래를 하죠. 네. 그런데 이번에 개인만 살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저축성 국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처음 발행이 됩니다. 청약 기간이 이제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고요. 판매 대행 기관이 미래센 증권입니다. 그래서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최소 만 원에서 연간 1억 원.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10년물 국채가 1000억 원어치, 20년물 국채가 또 1000억 원어치 총 2000억 원이 발행될 예정이고요. 올해 연간으로 보면 1조 원까지 발행량을 늘리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네. 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라고 하니까 좀 낯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국채라는 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이니까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채를 산다는 거는 내가 이제 국가에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네. 빌려주는 기간 동안 이자 받고 만기 때 원금 돌려받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발행되는 금리, 표면금리와 가상금리를 더해서 10년물의 경우에는 3.69%, 20년물은 3.72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이걸 보유하게 되면 가상금리까지 다 더해지고요. 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이제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네. 세제 혜택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과세하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요. 네. 한도도 2억 원까지 한도로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10년물을 만약에 매입해서 만기까지 보유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금리에다가 연복리 또 네. 이자 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다 합하면 세후 수익률이 37%고요. 네. 20년물 같은 경우는 세후 수익률이 91%까지 네. 됩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중도 환매하면 이런 가상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요. 중도 환매 신청은 이제 매입 후 1년 뒤부터는 가능합니다. 네. 자, 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 이제 테슬라였었죠. 테슬라죠. 근데 이제는 네.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요? 네, 뭐 엔비디아 하면은 뭐 지금 인공지능 열풍의 정점에 서 있는 반도체 기업 아니겠습니까? 실적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주가도 $1,000 훌쩍 넘어섰죠. 그래서 요즘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했다. 의심의 여지가 네.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엔비디아 열풍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위가 지금 바뀐 거예요.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요. 지난 28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 금액이 110억 7,689만 달러, 한 15조 원이 넘습니다. 해외 주식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보관 금액이 1위에 올랐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테슬라는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뭐 한때 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이 폭풍 성장에 힘입어서 혁신의 상징처럼 여겨졌고요. 그래서 국내 서학개미들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당시에 이제 아마존을 제치고 보유금액 1위로 올라서고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을 해온 거죠. 그러다 이번에 엔비디아에 밀려서 이제 2위로 내려오게 된 건데 네. 뭐 아주 간단합니다. 뭐 AI 전기차 시장의 업황에 따라서 희비가 정확하게 거죠. 네, 엇갈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주가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 주식을 10년 보유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일본인이 지금 화제라면서요. 네, 이것도 뭐 엔비디아 주가가 워낙 고공행진을 하니까 네. 이게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실명은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네. 한 일본인이 엔비디아 주식을 10년 가까이 보유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17,00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이거를 자기 주식 계좌를 사진으로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인증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 일본인이 이제 2015년 2월에 엔비디아 주식을 당시에 12,000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한 1,600만 원어치를 산 거예요. 투자를 네. 한 거죠. 네. 당시 엔비디아 주가가 주당 5.5달러 선이었습니다. 당시 이게 3월에 캡처된 사진이거든요. 그때 주가가 924달러였죠. 그때 네. 평가액으로 28억 원. 그러니까 1,600만 원 투자해서 거의 수익액이 평가액이 거의 다죠. 근데 최근에 엄청 또 올랐잖아요. 올랐죠. 지금 1,100달러 네. 넘었잖아요. 네. 만약에 그때 안 팔고 더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 두 달 사이 6억 원을 더 번 겁니다. 그래서 총 34억 원을 번 셈이 되겠네요. 네. 네, 정말 부럽네요. 아유, 근데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런 얘기하면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또 국내 증시 그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오늘 뭐 투자자들이 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연다면서요? 네. 잠시 후 이제 5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제 금투세라는 게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건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결국 국내 증시에서 많은 투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네. 그러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이게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단체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한투연이라고 하는데 네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첫날 네.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아. 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촛불 집회는 처음 열리는 거고요. 현재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반면에 지금 제1야당 민주당이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여서야대 국면이니까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결국 예정대로 지금 금투세가 도입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계속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4년 반 만에 열렸습니다. 이 3국 정상회의는 그동안 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열리다 말다를 반복해 왔는데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뭐 아쉬움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냈죠. 경제 부문 성과라고 하면 3국이 자유무역 협정 그 협상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일 겁니다. 여기에 또 한국, 일본, 중국의 경제인들도 이 3국의 경제 협력 활성화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경제 의제 살펴보고요.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예. 많이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9차였죠.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이틀간 열리고 그 3국 공동선언이 발표됐는데 지켜보셨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이번 3국 정상회의 의미 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은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해가지고요. 삼국이 네. 앞으로 협력을 하는 그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요, 이 WTO 이 자유무역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생긴 국제기구죠. 네. WTO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다자무역 체제에 대해서 개혁과 강화를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역내 금융 안정망을 구축을 하겠다. 그다음에 3국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한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네. 것을 표명을 했는데 네.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교수님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핵심 광물, 특히 흑연이라든지 네. 뭐 희토류 이런 부분은 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흑연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뿐만 아니라 뭔가 수입처를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다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흑연 같은 것을 이제 수출을 무기화하게 되면 네.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것이죠. 흑연이 주로 어디 쓰이죠? 뭐 2차 전지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예. 꼭 필요한 예. 원자재인데 예. 네. 공급망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제 4년 반, 4년 5개월 만인가요? 열렸는데 예. 이번엔 좀 특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예.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긴 합니다만 만나자고 의지만 가졌으면 충분히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동안 못 만났던 이유 뭐 짚어본다면은요. 사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중단이 됐었는데요. 아, 네. 예. 뭐 직접적인 이유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사실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됐었죠. 그리고 미중 갈등의 영향도 있었고 북핵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대만 해협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요. 사실 한일중 정상회담이 계속 미뤄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민감한 안보 현안을 뒤로 하고라도요. 상호 네. 이익과 정세 안정을 위해서 3국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뭔가 중요하다라는 지금 의식을 공유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경제 통상 등에서는 일단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날이었죠. 그 이제 한중 또 한일 간 그 양국 간의 그 정상회담도 각각 이뤄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그 중요한 의제들이 오갔다고는 하나 정확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보도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 잘 모르거든요. 그 예. 부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일단 아무래도 3세국의 정상이 동시에 합의점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그래도 양국 정상끼리 만났을 때는 그래도 네, 좀 구체적인 네. 합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한중 정상회담에서는요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가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투자협력위원회 어디하고 한국하고 중국이요. 한중 네. 네. 투자협력위원회는 무엇이냐면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다음에 중국에는 상무부 장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네. 양국의 투자 관련 정부 부처하고 업계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투자 촉진 방안을 협의하는 협의체인데요. 네. 이것을 재가동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 한중 네.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1단계는 2014년에 상품 분야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하기로 타결이 됐는데요. 했었죠. 네, 네. 네. 2단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2단계는 서비스,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대해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실 한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다가 뭔가 반도체, 첨단 반도체라든지 뭔가 반도체 장비 이런 것을 수출할 때 네. 미국의 수출 통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수출 통제와 상관없이 중국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 서비스, 문화, 관광 이런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중 FTA 2단계를 촉진하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서 저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자재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대한 대화체를 출범하기로 한 것. 이것이 사실 요소수 사태라든지 네. 흑연 같은 것을 중국이 무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서 가장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는 중국발이었는데 예. 이거를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번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사전에 긴밀한 대화 채널을 갖다가 만들겠다. 이래서 네. 안전장치를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좀 대화 창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네. 사실 뭐 가장 민감한 건 최근에 라인 야운데요. 이거와 맞아요. 관련해서는 네. 사실 원론적인 얘기들만 했고요. 건드리긴 했나요? 예, 뭐 그냥 사실 원론적인 대화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수소 협력 대화를 출범하겠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관련해 가지고 공급망을 확대하는 거. 그거를 6월 달부터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 협력 대화를 6월 달부터 출범하기로 했는데 네네. 이것도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협력을 하기 위한 것을 갖다가 6월 달부터 출범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청년층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학이나 인턴십, 취업 관련된 교류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중 한일 간의 예. 어떤 이제 각자 그 현안들을 좀 예.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3국이 FTA 협상을 좀 진전시켜 보자 이런 얘기가 예. 이제 나왔던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사실, 참 쉽지가 예. 않은 거잖아요. 예, 3국 FTA는 네. 현실적으로 저도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한중일이 FTA 하는 것은 뭐 3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쉽지 네. 않고요. 일단 한중 FTA 2단계부터 먼저 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 미중 갈등 네. 때문에요. 네, 네. 미국하고 우리가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중 갈등 와중에서 뭐 핵심 반도체라든지 중국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네. 반도체 장비 이런 것을 원할 텐데 네. 그것을 우리가 수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면 이제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문화 관광 법률 같은 거 네. K-콘텐츠 네.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사실 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한일중 FTA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그 나라와 그 협상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참 첨예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사실 뭐 이번에 참 민감한 사안이라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요. 사실 한일중 관련해서 최근에 민감한 이슈.
이슈들은 사실 AI 관련된 이슈가 가장 민감합니다. 지금 뭐 자유무역 기조가 그동안은 오랫동안 주창이 됐었는데요. 사실 지금 보호무역 기조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주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FTA를 주창을 했지만 네. 자유무역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전면적인 자유무역은. 그래서 이번에 사실 민감한 사항들이 빠졌거든요. 네. 중국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우려를 표명했는데 리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협의에서 반도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거. 이건 사실 미중 갈등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여전히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수입액이 22.2% 작년 말 기준으로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중 갈등 와중에서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FTA 2단계처럼 서비스 문화 관광 이런 쪽에서 교류는 유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최근에 우리가 좀 AI 산업이 미래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AI 산업을 놓고 특히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AI 산업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양쪽으로 보호 장벽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중 갈등에서 보면 AI 산업에서 가장 큰 선진국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미중 간에서 특히 갈등이 격화되는데 하드웨어 쪽으로는 미국이 중국이 쫓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GPU 수출하는 거 막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첨단 반도체 수출하는 거 통제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 거 통제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프트웨어도 데이터가 미국을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틱톡을 금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틱톡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안을 막는 건데 왜냐하면 이 데이터라는 것이 AI에서는 이제 거대 언어 모형에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네, 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게 사실 원유와 같은 미래 AI 산업에서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걸 막으려고 틱톡을 퇴출시키는 이런 데이터 측면에서도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 네. 그거와 연관된 게 사실은 이 라인 야후 사태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에서도 이 라인 야후가 일본 국민이 80%가 사용할 정도로 그렇죠. 라인이 네. 플랫폼이 되니까 라인을 네. 통해서 데이터가 한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행정지도를 사실 네. 발효한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민감한 이슈인데 그게 이번에 사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원론적인 커멘트만 있었을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다시 예. 여쭤보고요.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첨단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분야의 대중국 수출 통제 고삐를 조이고 또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예. 대폭 인상을 할 거라는 그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어느 정도 나설 수 있을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가야 될지가 좀 고민되는 대목 아닐까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올린 것은 미 대선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고 경쟁이 네. 격화되니까 네. 원래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고 선언한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캠프였거든요. 그런데 네. 대선 경쟁이 격화되니까 바이든도 경쟁적으로 그런 공약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보복 조치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관세 장벽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일단은 뭐 중국 쪽으로든 미국 쪽으로든 한국으로의 관세 장벽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관세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수출 경로를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실 하냐면요. 중국이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도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네. 중국은 사실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해외 생산 기지를 건설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기업으로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관세 장벽을 세워서 대응을 하니까요. 생산 거점을 아예. 이제 아세안 베트남에다가 세워서 네. 베트남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요. 네. 베트남에서 조립을 해서 네.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되니까 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우회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면 멕시코의 생산 기지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럼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거니까 우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다른 것은 화징 무역이라고 해서 화징 무역. 예. 네. 알리테무 같은 걸로 네. 수출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1인 1년에 1회에 150불 면세 한도 적용을 맞아요.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관세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데 미국은 800불이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뭐. 네. 예, 알리템으로 관세 장벽을 피해서 수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전자상 거래를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출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 생산 기지를 통해서 관세 장벽을 우회해서 수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해외 생산 기지를 마련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사실 우리도 해외 생산 기지를 마련하도록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 기업들도 사실 지금 베트남 쪽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갈등 와중에 우리 네. 기업도 중국에서부터 생산 기지를 점진적으로 베트남 쪽이나 뭐 멕시코 쪽으로 옮기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동유럽 쪽으로 옮기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변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두고 각국의 반응은 지금 어때요? 예. 미국은 좀 불편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뭐 그 구체적인 반응은 이제 해외 언론을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네. 예, 뭐 예,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정상회의 기간에 그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이 있었었죠. 예. 여기서 각국의 대표 경제인들이 만났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었습니까? 예.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뭐 네. 크게 일단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요. 뭐 첨단 산업 육성, 산업의 디지털화 협력을 하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뭐 투자 환경 개선,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하자라는 선언도 있었고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뭐 의료 분야 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네. 뭐 탄소 배출 억제하기 위해서 뭐 그린 전환을 하자. 그다음에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노동 복지 정책 경험을 서로 공유하자. 뭐 이런 선언들을 네,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원래 뭐 한일 간의 양자 협의, 한중 간의 양자 협의만 했었는데요. 그거 네. 외에 한일 중 간의 3국 협의체를 마련하자라는 선언을 했고요. 경제인 간에. 그렇죠. 네. 경제인 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간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공동 연구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네.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제안이 이제 좀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하나하나씩 좀 이뤄간다면은 좀 발전적인 미래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 아까 그 보호무역주의 예. 자국 그 우선주의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눠봤으면 합니다. 틱톡 사건도 있었고요. 네. 예.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유가 이제 예. 예.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하면 예. 이제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제 예. AI가 가는 예.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 좀 우리가 늦었는지 어쨌든 기술력은 있는 것 같은데 예. 패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우리 시장을 확실히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하거든요. 또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예, 네. 사실 예, 우리나라는 AI 관련해서 뭐 기술력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술력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비교 우위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네. 컨트롤 타워를 확립을 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컨트롤 타워로서 적합한 것은 경제부총리가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부라든지 네. 아니면 경제안보를 위해 그래서 신설한 국가안보실 제3차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네, 네. 3차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요. 지금 경제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관련돼서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산업 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자산업 우리는 AI 칩을 갖다가 이제 전자장비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폰에다가 AI 칩을 이식을 네, 하는 네, 거를 네. 벌써 출시를 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전자산업 쪽을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AI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건 네. 교육 정책과도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정보를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죠. 네. 이거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와도 관련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알리테무 같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점유율을 무섭게 확대를 하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정보를 갖다가 또 소비 트렌드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시킬 네.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정보가 나갈지도 모르죠. 예, 어떻게 그렇죠. 사용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네. 것은 또 공정위 뭐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는 게 필요한 그러니까 것이죠. 각각 흩어져 있는 걸 예. 하나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예. 교수님 말씀은 대통령실 국방부실 제3차장 으로 예. 가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면 기획재정부도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제부총리가 네.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컨트롤 타워 말고 또, 예.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정보하고 네. 그다음에 이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표적인 지금 라인 야후죠. 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 대만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SNS 플랫폼이거든요. 네. 이 플랫폼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 보호주의 장벽을 다른 나라도 쌓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나면 안 되고요. 네,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디지털 시장법 만들고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계속 전부 다 예. 벽을 쌓아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의 추세는 이런 정보에 대한 보호주의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보호주의는 사실 적성국 우방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국의 실익에 따라서 움직일 맞습니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도 적성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중국에 대해서 적용할 뿐만 아니라 네.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미국도.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그 라인 야후에 대한 보호주의 행정지도도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에 대한 또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에죠. 데이터 보호주의 예. 발동인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 플랫폼인 우리의 플랫폼인 이제 라인 야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 가지고 우리 기업이 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사실 뭐 최악의 경우 우리 일본이 라인 야후에 대해서 뭔가 네이버의 경영권을 갖다가 뭔가 뺏고 그렇게 되면 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사업권까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 조치를 위한 좀 카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요. 네.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을 입법을 하니까요. 틱톡 퇴출을 위한 법안을 입법을 하니까 대응 조치로 미국의 기업인 애플이 사실 중국 내에서 스레드하고 왓츠앱이라는 SNS 예, 예. 앱을 갖다가 아예 삭제하도록 퇴출을 시켜버렸거든요. 똑같이 상응 조치를 준비한 거죠. 거의 눈에는 예. 눈 식으로 예. 했군요. 이에는 네. 이 식으로. 우리도 그런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상응 조치도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 그 말씀 나눴으니까요. 이번에 합의된 경제 의제를 잘 그 발전시키고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대선 앞두고 있고 여러 불확실성이 있고요. 일본에도 사실 뭐 지금 총리가 재집권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중국도 대만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교류랑 정부 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네. 뭐 정권이 바뀌든지 불확실성이 있어도요. 민간 교류도 정례화돼 있고 정부 교류도 정례화돼 있으니까요. 현재 합의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추세가 자국 우선주의 추세가 확대되고 있고요. 네. 뭐 이 나라 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강화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회할 수 있게 우리가 뭔가 해외 수출기지, 생산기지들을 좀 건설을 해가지고 보호장벽을 우회해서 보호무역 장벽을 우회해서 수출할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중요한 추세가 무엇이냐면 차이나 플러스 원 네. 전략을 첨단 기업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중 갈등이 격화되니까 중국의 생산기지를 다 건설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아니면 인도에도 제2의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첨단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게 네. 좀 우리가 정부가 외국의 첨단 기업에 뭔가 새로운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첨단 기업의 생산기지를 한국에 유치하면 일자리도 창출되니까 네. 네.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경제에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들이 너무 많고 예. 생각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예. 이 컨틴전시 플랜을 잘 짜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주 아파트 가격 동향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제 온도
차이가 우리 목욕탕으로 따지면 물이 좀 식다가 다시 또 따뜻해지고 있는 그런 게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상승폭이 좀 컸거든요. 근데 이번 주 네. 내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이제 숨고르기 0.01% 지난주와 네. 이제 동일하게 나왔고요. 수도권 지역은 0.02에서 0.03% 살짝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 서울은 0.05에서 0.06% 역시 네. 0.01%포인트 확대가 됐는데 지방은 0% 보합에서 마이너스 0.01% 살짝 내려왔기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 지방 간의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전세 가격도 이제 지난주와 비슷하긴 한데 서울은 0.1%, 수도권은 0.12에서 0.11%. 네. 뭐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사 지역 178개 지역을 조사를 하는데요. 상승 지역은 84개에서 76개로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하락 지역도 83개에서 78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보합이 늘어났다. 이번 주는 살짝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흐름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서울 아파트는 전고점의 95%까지 회복을 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뭐 지방과는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서울 강세 원인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서울은 지금 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거래량도 두 달 연속으로 이제 4천 건이 넘었고요. 4천 건 넘었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최근 2년간의 상황을 보면 네. 작년이죠. 작년 2023년 8월에 3,800건이 넘었고요. 그게 네. 제일 많은 수치였는데 3월, 4월 두 달 연속으로 4천 건이 넘었기 때문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25개 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회복을 했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부동산 알리리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서울은 전반적으로 95%까지 회복한 거로 나왔습니다. 평균이 네. 95%고요. 강남구와 용산구는 99%, 서초구는 98%, 영등포와 양천구는 97%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곳들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강동구가 88%, 노원구가 87%니까 네. 약세 지역들도 뭐 85% 이상이 나오고 있어서 서울은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아파트 시장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심리거든요.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네. 우리 경제학에서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게임 이론. 게임 이론. 네.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무인도에 이제 우리가 앵커님하고 저하고 무인도에 있는데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거든요. 네. 뭐 저 혼자 앵커님 자고 있을 때 제가 사과 막 따 먹으면 일어나 보니 화나는 거죠. 화나죠. 아니 다 먹으면 나는 뭐 먹으라고? 그러면 기님만이가 자고 있을 때 내가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동이 되는데 네. 부동산에 그런 겁니다. 지금 집값이 뭐 오른다, 전세 가격이 오른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금리가 내릴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러다가 오르면 내가 또 뒤처지는 거 아닐까? 내가 먼저 움직여야만 내가 또 저렴한 가격에 잡는 거 아닐까? 네. 이런 불안 심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하고요. 1주택자들, 무주택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도 불안하잖아요. 여전히 불확실성, 금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미분양도 적은 그래도 서울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심리에 서울 선호 사상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자 그리고요. 네. 2045년부터 네.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인구 감소 문제는 뭐 한참 전부터 그 경고등이 켜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이제 몇 년부터 자연 감소할 것이다 나오니까 좀 다가오네요. 더 그렇죠. 네. 괜히 긴장되고요. 이거 네. 진짜 이제 현실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래 인구 추계 시도편 2022년에서 2025년까지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좀 두렵더라고요. 2052년이 되면 서울은 인구가 15.8%가 감소가 됩니다. 네. 2022년 기준으로 9,420만 명에서 793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서울은. 그리고 부산은 25.8%가 줄어들고요. 대구도 24%, 광주, 대전, 울산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총 인구를 본다면 총 인구가 지금이 5천만이 넘잖아요. 네. 5,167만 명 정도 되는데 4,627만 명. 그러니까 네. 한 500만 명 정도. 서울 인구의 반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인구 감소가 지금 본격화될 것 같고요. 세종시가 그나마 좀 젊은 도시이긴 한데 네. 2039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하면 모두 다 자연 감소. 그러니까 네. 출산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네. 2039년이면 15년이잖아요. 네. 15년 후가 되면 세종시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들이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942만에서 네네. 793만 명으로 줄고 네네. 대부분 다 주는데 세종시만 좀 42% 오른 네네. 38만에서 54만으로 네네.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준다. 다 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많이 낳게끔 하려는 그런 정책을 지금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해소 방안으로 아이를 낳으면 임대주택에 최장 20년 살고 네네.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 발표가 나왔어요. 네네. 뭐 저출생 대응으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 자체를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장기 전세 제도가 있었는데 그 이제 2편이 나왔습니다. 시즌 2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결혼하게 되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기준이 있잖아요. 소득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제 자녀를 한 명 출산하게 되면 네. 10년에서 2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요. 아. 소득 기준 또 20% 포인트 완화가 됩니다. 완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명 출산하게 되면 이제 다자녀가 두 명이 되잖아요. 두 명이면 최장 20년은 똑같은데요. 이제 재계약할 때 그 소득 기준은 40% 포인트까지 완화가 되고요. 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우선 매수 청구권. 아, 그러니까 그 집을 시세의 먼저 내가 사겠다. 10에서 20% 네.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라는 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일단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네. 네.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이제 네. 이게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네. 어쨌든 간에 물량은 좀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이거를 그렇죠.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면 신혼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또 이건 뭐야 나는 신혼 때 이런 거 없었는데 그럴 수 있죠. 물량 네. 자체가 굉장히 많으면 괜찮은데요. 예.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26년까지 4,396가구를 공급하고요. 2026년 이후에 매년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2026년 이후에 뭐 연간 4,000가구가 공급될지는 모르겠고 네. 일단은 2026년까지 4,396가구가 이제 공급될 예정인데 파이가 좀 작죠. 파이가 많으면 서로 나눠 가지면 되는데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마음이 좀 초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기존 물량 또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다자녀도 있고 있는데 결국에는 신혼부부들 출산가구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물량이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노력하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또 출산율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앞서서 이제 인구가 뭐 25%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걸 막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공격적인 제 생각에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 3억 원 정도 결혼하면 3억 원 정도 저리 대출 해주고 한 명 출산하면 이자 감면 뭐 두 명 출산하면 원금도 좀 감면해주는 이런 대책이 나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그 출산 시 인센티브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건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전세를 준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서울시가 주인이 되는 거죠. 서울시가 네. 주인이고 이제 장기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결혼하면 10년간.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또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이제 기존에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짓게 되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프트 물량 전세 물량을 해야 되는데 네. 둔천주공 있잖아요. 올림픽파크 네. 포레온. 올림픽파크 포레온 물량의 300가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한 만 가구 정도 지는 거죠? 12,000가구 정도 되는데 12,000가구 중에 300가구는 아. 야 니들이 장기 전세 물량으로 우리한테 줘라고 해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올림픽파크 네. 포레온 300가구를 노리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전세사기특별법 을 두고 이제 야당의 개정안과 정부안이 지금 이제 맞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야당 안과 일단 안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야당 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선 구제 후 조치거든요. 네. 먼저 우리 일부 돈이라도 먼저 좀 구제를 좀 해주라. 우리가 일상에 복귀하는데. 전 재산이 물리다 보니까 복귀 자체가 힘들다. 일부라도 해달라는 내용인데 네. 내용 자체를 보면 일부를 먼저 지급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후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뭐 구상권을 청구하든 경매를 넘겨서 회수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네.
쉽지 않은 아니고요. 네.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재원입니다. 그렇죠. 주택 도시 기금을 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주택 도시 기금이 우리 청약 통장 가입하면 이제 그 돈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돈은 임대 주택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100%가 아니라 일부거든요. 이제 일각에서는 30% 정도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 있고요. 그러면 이 30%나 20% 이 물량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금액 네. 기준이 네. 그래서 반환 채권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문제가 네. 또 굉장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선순위가 누가 있는지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정부 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좀 문제다. 그리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허그 입장에서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야당하는 정부는 반대하는 네, 입장입니다. 큰 틀에서 일단 재원 마련도 문제고 또 사기 그렇죠. 다른 사기도 있는데 이것만 해주는 것도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요. 문제가 또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일단 정부안은 정부가 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기존의 전세 사기 특별법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그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네. LH가 매입을 해서 이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데 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LH가 우선 매수를 하잖아요. 낙찰을 받는데 LH 감정 가격이 있겠죠. 낙찰 가격인데 낙찰 가격이 더 저렴해요. LH가 저렴하게 구입했다라고 하면 그 차익만큼은 피해자 세입자한테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LH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낙찰 안 들어갑니다. LH 네. 입장에서는 위험하니까 네네.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있어도 그냥 하겠다.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낙찰을 받아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최대 20년까지 원하면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10년은 무상, 10년 지나면 시세의 50에서 70% 정도 할인을 해서 저렴하게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 그 선도지구 계획 나오면서 일기 네.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에서 그렇죠. 분쟁이 생기고 있다면서요. 분쟁이 생기고 있죠. 뭐 재건축을 하는 단지들은 제가 오늘 경제쇼 나오기 전에 분당에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분당이 좀 그 시범 단지 그쪽에 좀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좀 뜨겁더라고요. 이게 선도지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집주인들은 호가도 올리고요. 네. 최근 한 2주일 동안 5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야 우리가 지금이라도 멈추고 재건축으로 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네. 네. 최근에 평촌 신도시에서요 이제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범계역이라고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에 네. 범계역에 아파트 목련 2단지라고 있는데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요.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올 하반기에 이주를 할 계획이었는데 네. 일부 조합원들이 우리가 위치가 이렇게 좋은데 용적률 상향 조정받아서 이게 3단지, 5단지와 통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네. 중단하라. 중단하라라고 하니까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추진 측에서는 중단하면 매몰 비용이 가구당 5천만 원 들어가는데 할 수 있겠냐라고 네. 해서 지금 소송까지도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려했던 일이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또 사업이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 단지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들끼리의 다툼 그럼 때문에 이게 그러면 선회해서 그 재건축으로 신청을 했을 때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스텝을 밟아가면 리모델링 한 것보다 완공은 더 늦어지지 않을까요? 늦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추진해서는 야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네.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이 발목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